내가 살고 있는 곳은 섬이야. 섬은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 그중에 운전면허를 딸수 있게 해줘. 1년에 한 번뿐이지만 필기만 지원해주지만 그래도 필기라도 볼수 있는 게 어디야. 내가 일하던 편의점이 있는데 같이 알던 언니가 있었어. 운전면허 필기 봐준다고 내가 여기 먼저 신청을 했거든. 그런데 같이 일하던 언니가 자기도 같이 공부하자고 해서 일단 같이 다니기로 했어. 그리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 잠시 쉬는 동안 샤프로 문제를 먼저 풀긴 했어. 푸는 시간이 끝나고 내가 먼저 푼 문제를 강사님이 설명하시는데 옆에 같이 일하는 언니가 너는 그것도 들려? 하면서 비웃는데, 아, 자기는 얼마나 잘하나 속으로 말했지. 다른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나이가 있으니까 참았어. 근데 문제집 한건다 설명해주시고 풀 때까지 내가 틀린 문제로 계속 무시하더라고. 짜증이 나도 참았지. 시험 볼때 높은 점수를 받으리라 하고 말이야. 시험 날이 왔어. 나는 그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언니는 역시 또 무시하더라. 나는 공부 안 했는데. 공부 안 해도 돼. 안 떨어져.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나는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한 문제를 따로 적어서 계속 외웠거든. 컴퓨터로 하는 거라서 결과는 바로 나와서 좋았어.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심장이 철렁하더라고. 문제집에 안 나온 문제가 첫 문제로 떡하니 나오지 뭐야. 아, 떨어지겠다. 씨, 또 얼마나 무시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다 풀었는데, 아싸! 붙었어. 필기 점수가 86점이 나왔어. 나랑 그 언니는 이종 보통으로 시험을 봤거든. 아주 통쾌하고 사이다 같이 시원했어. 왜냐고? 그 언니는 떨어졌거든. 계속 날 무시하더니 결국 자기는 떨어졌어. 놀리고 싶었는데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냥 말안 하고. 지금은 내가 일도 그만둔 상태에다가 연락도 자주 안 해. 아주 아주 통쾌했어.